22번 주제 문제인데요. 자, when you face, 네가 마주할 때예요. 뭘 직면해? 뭘 마주해? A severe source of stress. Severe는 아주 심각한이죠. Source는 요인이고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You may fight back. 너는 반격을 할지도 몰라. Reacting 현재 분사죠?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Reacting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아 그때 다르겠지만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냥 좀 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덤비는 경우도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로 거기다가 화내거나 이렇게 싸우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why? 뭔만 반면이겠죠. This, 이것이 served your ancestors well. 너희 조상들한테는 잘 서브했을지 모른다. 잘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언제? When they are attacked by a wild animal 까지. 야생동물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의 예시가 a wild animal인 거예요. 그죠? 그죠? 얘네가 공격, 와일드 애니멀이 공격하는 거 그러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호랑이가 니네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 이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어때요? 그건 즉각적으로 맞서 싸우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죽어.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더 죽어 아니면 싸우는 게 더 죽어? 싸우는 게 더 죽어. 가만히 있는 게 더 죽어. 뭘 죽은 척을 해. 달려고 있는데. 그죠?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접속사가 while이야. 지금 while에 네모하시고 이 뒤에 내용을 추론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제 안 읽어도 왠지 느낌 왔어. 야 옛날에 니네 조상들한테는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서 싸우는 게 도움이 됐겠지만 그 반면에 그럼 뭔 말 하고 싶겠어요 얘는? 참아라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게 도움이 됐어. 반면에 지금은 아니야. 이게 나와야죠. 내가 옛날이란 말을 왜 강조하겠어? 거기에 대한 반대말을 쓰라고. 역접 접속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단어들을 끌어다 쓰겠죠. 뭐 투데이라던가 디즈데이라던가 뭐 모던 소사이어티라던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it is less helpful. 그것은 덜 유용하대. Today 나왔잖아 오늘날. Unless 뭐 하지 않으면 unless you are attacked physically. 네가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자 여기 밑줄 쳐볼게요. It is less helpful부터 끝까지 다 주제 나왔어. 그러면 it이 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죠. 대명사 나오면 반드시 뭔지 하라 그랬죠?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앞문장? 이시 가리키는 건 fighting back이에요. 맞서 싸우는 거야. reacting immediately. 자, you may fight back reacting immediately.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 이게 이시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덜 된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unless 네모해 놓으시고요. 물리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당연히 물리적으로 공격받을 때는 즉각 반응을 해야죠. 하지만 그거 빼고는. 아, 강도가 길 가는 칼로 찌르려고 그랬는데 가만 있겠어? 맞서 싸워야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도움되는 경우가 별로 없단 얘기예요. 그럼 답 한번 찾아볼까요? 이 뒤에 해석하느라 시간 쏟느니 보기 해석해갖고 답 찾는데 치중하는 게 더 낫겠죠. 뭐야? 5번. 5번 difficulties in controlling emotional reactions.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아닌 것 같은데? 1번. 1번? 인간 행동의 violence, 폭력성의 기원? 이것도 아니죠. 봐봐. 그러니까 결국 위에 걸 해석해도 밑에 이거 함축되어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3번 뭐야? 3번 해석해봐. 말하는 시간의 중요성. 뭐 한다고요? 말하는 시간의 중요성. In responding이야. 대답. 반응, 응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영어 단어 외울 때 respond, 대답하다. 이것만 생각해놓으면 그러니까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이게 답으로 안 보이는 거야. responding이 어떻게 대답하답니까?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다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단어를 외워야 돼.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반응하고 대답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영어 뭐 한 단어다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응하는 데에 taking time, 반응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 이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찾아내면 전혀 이상한 걸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1번하고 5번 너무 했다. 지금 감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인간의 폭력성의 기원은 웬 말? 제정신 아닌 거죠? 자, 반성하세요. Technology, 기술이 makes it much easier. 자, makes 동사 나왔고요. it은 감옥적이고 much easier 또 비교급 강조 나왔네.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목적 보호 나왔고 그 뒤에 나온 to가 진목적어입니다. 즉 to 이하를 훨씬 쉽게 만들었대. to 이하가 뭐야? to worsen a situation,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with a quick response, 즉 빨리 response를 하면 상황을 worsen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야. 빨리 응답을 하면 상황이 worsen, 더 악화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response가 나왔어. 그러면 3번의 responding이 이런 반응이라는 건 눈치채야죠. I know. 나는 알고 있다. I have been guilty of responding too quickly. 여기 responding 또 나왔어. 그죠? Too quickly to people.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응답을 한 그런 죄를 지어왔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급한 애였어. On email in particular. 특히 뭐 이메일 같은 거. 근데 어떻게 응답을 빨리 하는데 in a harsh tone, 거친 어조로 응답을 하는 거죠. Then 묶어주면 they only made things worse.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그런 날카로운 톤입니다.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made가 동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답변 같은 거를 반응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성급해지고 말투도 좀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the more 네모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the more이 나왔으면 저 뒤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겠죠. 네, the more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정의가 내리니까. 밑줄 한번 쳐볼게요. The more something cause your heart to race, the more important it is to step back 까지 다 칠게요.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까지 하루야? 네? 누가요? 밑줄 치라 했네. 자, the more something 다음에는 cause A to B가 나왔어. 즉 무언가가 너희의 마음을 더 빨리 달리도록, 더 많이 뛰도록, 니네 심장을 더 많이 뛰도록 할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얘기죠. The more important it is. 자, it은 가주어일 거고 to가 진주어죠. to 이하가 더 중요하다. 그 뒤에가 레알 중요한 부분이죠. Step back before speaking or typing a single word. 어떤 한 마디를 타자를 치거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텝백이네요.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This will give you time. 이게 너에게 시간을 줄 거야. 어떤 시간이겠어요? 묶으세요. To think things. 끊고. 아, sorry. To think things through. And 세모. Find a way. 그 다음에 to deal with the other person in a healthier manner. 끝까지 다 묶어야겠네요. 일단 큰 거 하나 묶어요. 얘가 타임 꾸며줍니다. 자, 어쨌든 병렬은 think 동사 원형 1번하고 find 동사 원형 2번인데 think things through,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그럴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find a way 다음에 to가 또 나왔죠. 이 to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way를 꾸며주는 to deal with other person, 끊고 in a healthier manner, 즉 더 좋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to가 그런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곰곰이 잘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매너 있게 잘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제발 밑에 함축돼서 복이 나와 있는 거 해석 잘하세요. 니네가 위에 본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글들은 본문 100날 해석해봤자 밑에 거 해석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자, 22번 여기까지 하고요.